배고픈데. 아, 자, 여러분들. 제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제가 이것을 왜 들고 왔냐면, 자, 여기 있는 친구가 굉장히 맛있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 마리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큰 친구 한 마리, 그리고 탈피하다가 다리가 끊긴 친구 한 마리, 그리고 저기 안에 또 한 마리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 세 마리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두 마리를 빼서 먹으려고 합니다. 오, 여기 있네요. 여기. 오, 얘 뭐 먹고 있어요. 열심히 뭐 먹고 있는데 라면 끓여 먹을 거예요. 자, 우선은 여기 작은 친구 있죠? 이 작은 친구를 한 마리 이제 한 마리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오, 야야, 오. 근데 이 친구는 진거미새우가 맞아요. 근데 탈피를 하다가 찌끼를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 이거 진거미새우 맞고요. 저기 있다. 자, 저기에 찌끼 보이시죠? 저기 안에 있어요. 야, 이리 나와. 어쩔 수 없다. 야, 자, 잡았다. 오, 야야야야. 오, 야, 흰보소. 야, 오. 야야야야야. 오. 와, 진짜 크다. 사육장에 안 들어가는데? 오, 야야야야야. 와우. 딱 두 마리 넣으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숙소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 친구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한번 채집하러 갈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멸종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자, 넣겠습니다. 또 야야야, 맞아, 들어가. 자, 들어가라. 아, 이 육수를 내야 되고 육수 낸 다음에 먹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아, 벌써 침이 고이네. 자, 달걀은 넣지 않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진짜 야. 이 찌개를 한번 씹어 먹어보고 싶어요, 지금 사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일까? 전골이 법칙 보면은, 아, 침이 계속 나오는데, 어, 아,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오! 아,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맛있네요. 와. 아, 그냥 일반 새우 맛인데 확실히 라면에 넣어서 먹으니까 좀 더 맛있네요. 저는 이거 껍질 안 까서 먹거든요. 맛있다. 아...